아테나시아 등호 신지원 기자. 국가대표 와이프 오유나가 신지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14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 KBS 1TV 1일 드라마 국가대표 와이프에서는 최선의 오유나가 미국 교환 교수를 핑계로 서강님, 심지호에게 이별을 고했다. 이날 서강님은 최선혜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고 서강님은 최선혜에게 결혼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 물었다. 이에 최선혜는 서강님에게 미안해. 이 순 내가 먼저 놔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좋은 조건으로 미국 교환 교수 제안을 받게 됐어 라고 말했다. 서강님은 그래가. 기다리면 되지 뭐. 그런 이유라면 얼마든지 기다릴게 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선혜는 아니 기다리지 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강님은 상관없어. 그래도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누나라면 기다릴 수 있어 라고 답했다. 이에 최선혜는 내가 이러면 내가 많이 불편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내 마음이네 사랑이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 강님아. 잘 지내. 갈게라며 돌아섰다. 이어 서강님은 서초이, 한다감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선에 누나 교환 교수 간다고 했었어? 라고 이별을 고한 일을 밝혔고 서초이는 남편 강남구, 한상진에게 선혜가 강님이한테 미국 갔다고 했나봐. 많이 당황스럽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지난번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긴 없었고 라며 자초지종을 말했다. 이에 강남구는 미국 교환 교수 간다는 핑계로 처남한테 헤어지자고 했다고 라며 영문을 몰라했다. 신지원 테나시아 기자 에보케이토 애터네이저.co.kr